에피소드에서는 패키지 제이슨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패키지 제이슨.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2017년도 5월인가 6월에 나온 게 패키지 락 제이슨이라고. 락 제이슨. 락은 열쇠로 뭔가 걸어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파일의 용도와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우리 파일이 app.js와 calc.js라고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얘가 불러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걸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뭘 쓰려고 하느냐니까 세 가지를 쓸 거예요. lodash라고 하는 것 같고 라이브러 third party 라이브러리입니다. third party 라이브러리. 그래서 제 3자가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로서 오픈 소스죠, 전부 다. 오픈 소스. 복수형이니까 라이브러리스. lodash 그리고 rxjs.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rxjs도 있고 cyclejs도 있고 한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게 될 게 요 세 가지를 주로 쓰게 됩니다. 요게 좀 기초적인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 나아간 거고 얘는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얘는 싱크로너스한 데 주로 썼고 그다음에 얘는 주로 어싱크로너스한 데 썼고 예전에 그랬을 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되고 그리고 CycleJS는 Functional이라고 합니다.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진보적인 형태. 물론 이제 기술들이 지금 다 기술은 원래 다 비슷하게 발전해요. 비슷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얘가 좀 기초적인 것, 얘는 좀 진보적인 것, 얘는 더 진보적인 것. 지금은 도마서에서 다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또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이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lodash라는 것을 쓰게 될 텐데 이 lodash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혹은 rxjs라고 하는 것, 혹은 cyclejs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보시면은 calc.j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죠? 이 파일. 그래서 이걸 나만 쓰긴 아깝다. 아, 내가 봐도 이건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은 만인이 다 즐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내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그거 정말 멋지다 라고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마 그게 포함되기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보기 힘들 텐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lodash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이고 그렇죠? 그리고 cyclejs라고 하는 거 rxjs라고 하는 거또 역시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죠? reactivex 중에서 rxjs 중에서 javascript reactivex for javascript의 약자입니다. rxjs 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쭉 펑션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cyclej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cyclejs 이런 라이브러리 이것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얘들과 어떻게 다르냐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 방식 철학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lodash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패키지 JSON과 패키지 .json의 역할을 한번 보죠. app.js라는 것이 calc 어디 있나요? calc.js라는 것을 지금 require에서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lodash라는 것도 쓰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뭐냐니까 npm init랍니다. npm은 node package manager입니다. npm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node package manager 얘가 뭘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걸 저와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나가보죠. 다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죠? npm init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면은 모르는 게 하나 딱 파일이 생깁니다. 파일 하나 두 개가 있죠. app.js와 calc.js. 그런데 npm init를 하게 되면은 뭘 막 물어봐요. 패키지 네임을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mycalc, mycalculation 하겠다. 버전은 1.0이다. 디스크립션은 뭐 calculate, rate다.
her, her, everyone, everyone. 딱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app.js.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서 제일 주인이 되는 파일이 뭐냐? app.js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parent잖아요. child고 그죠? app.js 맞다. 그 테스트 커맨드 뭐 너무 git 리파지토리 기셋 올려야 되겠죠 나중에 이게 명작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서는 누가 명작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 키워드 뭐 필요 없으니까 author, Jupyter 그죠? 이렇게 합니다. 라이선스는 뭐 ISC, MIT 뭐 등등이 있습니다. Is this okay? Yes. 하면은 왼쪽에 보니까 패키지 JSON이라는 파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update available 5.6.0에서 6.0.1는 npmi npm to update 이렇게 하라 돼 있잖아요. 그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죠? 뭘 두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냐는 건데 숫자가 세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6.0.1 세 개. 그럼 지금 npm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버전을 뭔지 보면은 지금 현재 5.6.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6.0.1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패키지 JSON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게 My Calculation, 버전 1.0, Calculate for Everyone, 그리고 뭐 OS는 Jupyter, 라이선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현재 파일이 이렇게 쭉쭉쭉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업데이트하면서 Node 모듈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패키지 락 JSON 그죠? 락 JSON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어요. 없던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죠? 락 JSON은 보니까 뭐가 엄청 길어요. 엄청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락 JSON과 패키지 JSON 얘는 뭘 하느냐는 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앱 JS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캘큘레이터. 그죠? 멋진 캘큘레이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쁜 캘큘레이터예요. 물론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그리고 모듈 익스퍼트 네임 해서 주피터 새로운 것들 아 이거 아니죠 이거는 했던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멋진 프로그램을 내가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뭐 로데시를 하나 설치를 해서 할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클리어하고 npm install 로데시 로데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ave 버튼을 넣을게요 이 save가 뭘 하는 건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드 모듈에서 빈과 npm 두 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밑에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npm은 방금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패키지에선 들어보면은 디스크립션 쭉 나와 있고 npm 버전이 이러하고 그죠? 로데시 버전이 이러하다고 지금 로데시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죠? npm은 버전 관리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빼놓고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죠. 우리 npm을 공부했었죠. 이미 초 과정에서. 로데시만 봅시다. 로데시가 4.17.10입니다. 그죠? 그럼 로데시는 뭘 하느냐는 거죠. 볼까요? 로데시 들어가서 보니까 펑션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컨캐트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레이 메서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에서 요걸 보죠. 그죠? 요게 컨캐트입니다. 컨솔로.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app.js로 돌리게 되면은 봐요. app에서 node죠. 그죠? node app 하면은 이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왜 에러가 뜨죠? 요걸 써야 되는데 요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 것이 const 해서 이걸 underscore긴 한데 이걸 다른 말로 row dash dash는 dash인데 아래쪽에 붙이는 dash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row dash입니다. row dash 그죠? lo row dash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row dash 여기다가 이게 뭐냐니까 require 해서 우리가 가져온 게 있죠? 뭘 가져왔었나요? 로데시를 가져왔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로데시를 가져오고 컨스트를 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클리어하고 다시 하니까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rray. 이 array는 뭐죠? 이 array는 위에는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2는 integer고 이것도 array고
이건 array 속에 또 다른 array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array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죠? 요걸 concat, 합치란 말입니다. concatenation의 약자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array만, 요것만 console로 가면 얘는 1이잖아요. 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펑션들, 다양한 펑션들을 정의해 두고 있는 것이 로데시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들의 그룹들. 굉장히 많아요. 요것들은 로데시라고 하는 벨트의 시리즈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로데시 자체도 굉장히 기능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FP 가이드라고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추가됐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도 공부를 좀 했었죠? 볼까요? 업로드 피트 들어가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관리자 들어와서 재생 목록. 아 물론 저는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겠죠? 이건 지금 제 계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밑에 쭉 보다 보면은 아마 중급 2년차, 3년차 정도에서 여기 있죠? 요 Node.js 기초 초급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이 과정 다음에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업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할 내용들도 여기 있어요. 그게 RxJS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RxJS 기초 및 Angular 2 여기 2년차 대 1년차로 되어 있네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CycleJS 어디 있나요? CycleJS가 여기 있군요. 중급 3년차 CycleJS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이것들이 다 하나의 라이브러리, 하나의 펑션들을 모아놓은 여러 펑션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들 집합이란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로데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저 이러한 펑션들을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npm, 우리가 로데시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습니까? npm 어디 갔었나요? package.json 로데시 4.17.0 이걸 릴로드 해야 되겠군요. 지금 릴로드 나타났네요. 로데시 방금 설치한 겁니다. 그죠?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내 친구에게 요걸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calculation 계산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멋진 것 같아. 너도 써봐 하고 요걸 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GitHub에 같은데 올리는 거죠. GitHub에 올리게 되면 이걸 누구나 다 이제 꼭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로데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펑션은 지금 딱 하나 concat 이 펑션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데시가 지금 가져온 펑션들은 여러 수백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보내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쓸 건데 concat니까 위에 있겠네요. 어디 있나? 밑에 여기 있네. concat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요 녀석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걸 다 보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뭐 전체 지금 요곳에 파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요것 전체 파일의 크기 제 경우 다큐멘트에서 노드 튜토리얼 이니까 여기 있군요. 노드 튜토리얼 요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앱.js하고 노드물 들어있잖아요. 요 녀석의 파일 크기를 보자. 헤드 인포를 불러오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와 이거 뭐 52메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간단한 프로그램 계산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52메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딜리트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4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파일 크기를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어떻게 됐나요? 184바이트로 줄었습니다. 거의 뭐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파일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 파일만 보내주면은 그럼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동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돌아가나요? 에러가 떠버리죠. 안 돌아가죠. 왜냐니까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친구는 이 파일 4개 작게 받아서 좋긴 좋은데 안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패키지 JSON을 보는 거예요. 패키지 JSON 보니까 아하,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하구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게 디펜던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pm install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명령을 줘버리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패키지 JSON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드 모듈이 새로 생겼죠? 생긴데 보니까 스테이징에서 로데시 npm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는 다시 우리가 app.js 다시 해볼까요? 노드 app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패키지 JSON의 역할입니다.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패키지 락 JSON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왜 여기 있을까요? 자, 패키지 JSON과 패키지 락 JS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버전을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메이저, 마이너, 패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캘큘레이션 했는데 여기다가 멀티플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하나 또 추가하는 거죠. 디바이드 써 이번에 디바이드 AB에서 나눠주라 추가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추가한 것을 마이너라고 하게 돼요. 마이너 그죠? 그럼 마이너 버전 내가 만든 내 어디가 있는 캘큘레이션 이 버전이 1.0.0에서 이제 1.1.0으로 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 됐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보니까 동작 안 하는 게 있더라, 잘못된 게 있더라. 그러면은 요거 패치를 좀 바꿔주는 거. 그럼 버그를 잡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사람들이 쓸 것 같지가 않다.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주자. 해서 여기 있는 뭐 펑션 네 개를 하나의 펑션으로 합쳐버리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의 숙제로 내드렸던 거죠. 합친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뿐만 아니라 공학 계산, 루트 계산. 뭐 지수 계산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로그 함수까지 넣었다. 그러면 이건 아예 통째로 바뀐 거죠. 그럴 때는 버전 2.0으로 또 바꿔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버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아 패키지 락 JSON이군요. 지금 패키지 JSON인 줄 알았어요. 그럼 보면 로데시는 여기 보면 캐럿이 붙어 있잖아요. 캐럿이 붙어 있는 건 뭐냐니까 지금 이거 설치할 때 로데시에 4.17.10으로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점 이하로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4.18로 하든 4.19로 하든 4.20으로 하든 앞에 버전이 4이기만 하면은 그걸 설치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앱 JS는 제대로 동작을 한다고 내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친구에게 전달하는 정보 방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캐럿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의미가 되고 캐럿 말고 이렇게 틸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요거는 4.17이어야만 되고 뒤에 있는 것은 10이든 11이든 12든 최신 버전 이것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캐럿은 마이너 버전 그죠? 앞에 거 메이저만 같으면 된다는 거고 틸트는 마이너만 같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 새로 넣은 버전 어떤 것이든 다 호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 필터 표시와 버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npm 패키지 매니저 그죠? 이 npm의 역할입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 버전들 관리.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들 설치를 하고 그죠? 우리가 친구한테 보낼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보내줬잖아요. 이것만 보내줬는데 친구는 npm이라는 걸 가져와서 npm으로 인스톨만 하면은 npm 여기 만드는 이거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알아서 이 앱 JS를 돌리는데 필요한 앱 JS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죠?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앱 JS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패키지 JSON을 보고 알고 그런 다음에 친구에게 이것을 설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npm 인스톨이라고 하는 명령. 이해되시죠? 거기에 패키지 JSON인데 그럼 패키지 락 JSON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왜 있느냐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관리를 보시면은
4.17.10 그러니까 캐럿이 붙어 있으니까 4, 앞에 4기만 하면은 뒤에 있는 것은 17이든 18이든 19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친구는 나중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로데시 버전이 4.17이 아니고 4.18이 최신 버전이네. 그럼 당연히 4.18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는 지금 가져간 건 이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JSON을 보고 이걸 보고 4.17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4.18이나 4.19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동작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로데시가 4.17로 되면서 지금은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면은 요 디펜던시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동작을 했는데 다음 버전이 됐을 때는 동작이 안 하는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더 최신 버전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패키지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락을 보고 설치를 하게 돼요. 패키지 락을 보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 npm 인스톨 할 때 패키지 JSON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가는 거 이걸 보고 가게 되니까 처음에 이 뭐예요? 정보 4.17이면은 정확히 4.17에 맞는 것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최신 버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이 디펜던시가 로데시를 새로운 버전을 썼으니까 안 돌아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키지 락입니다. 그래서 락, 딱 자물쇠를 걸어놓았단 말입니다. 특정한 버전에 무엇만 쓰라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더 최신 버전이 나왔다. 내가 4.17.10으로 작성했는데 여기 캐럿을 붙여놓은 거는 4.17 아니라 4.18, 4.19도 된다는 의미가 이 캐럿인데 그러면은 더 최신 버전을 못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패키지 JSON과 패키지 락 JSON의 차이점.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그죠? 로데시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었고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죠. 로데시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RxJS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CycleJS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RxJS와 CycleJS는 이 수업, Node.js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여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CycleJS하고 있어요. RxJS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되고 로데시는 지금 이 수업과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데시는 별도의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